나무들이 이렇게 바위를 뚫고 나와서 자신의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 1용소라고 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진 덕풍 계곡에 폭포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에 있는 덕풍 계곡을 찾았습니다. 덕풍 계곡은 삼척 엉봉산에 있는 용속골의 계곡을 의미합니다. 총 길이가 시작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제3 용소 폭포를 지나서 마지막 계곡까지 하면 16km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3 용소는 통제 구간이기 때문에 제2 용소까지만 트레킹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체 길이가 8.5km 정도 되고 이 중에 5.5km는 자동차를 이동하면서 계곡을 탐방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걸어가면서 계곡의 아름다움과 협곡의 모습을 보면서 용소를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덕풍 계곡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한 1,200m 정도 올라온 지점이고요. 저 앞에 큰 다리가 있고요. 저 산에 보시면은 통나무 식당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곡 안길 풍곡 통나무집 펜션 식당이 있는 곳이고요. 요 앞에 덕풍 계곡이라고 큰 다리가 있습니다. 걸어서 가야 될 듯한데 일단 저 밑에 다리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아, 멋지네요 여기. 근데 계곡에 물이 양갈래에서 와요. 이쪽에서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이쪽에서 내려오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 덕풍 계곡 다리는 사람들이 그냥 인도인 것 같고요. 저 아래에 다리가 또 있어요. 저 길로 차길인 것 같으니까 저쪽으로 가서 건너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차가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덕풍 계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좌회전 방향이 있어요. 슈퍼가 여기 있네. 슈퍼에서 여쭤보는 게 좋겠죠. 여기에 민박할 수 있도록 쭉 되어 있네요. 여기 덕풍 계곡 입구에 이렇게 방갈로도 있고 캠핑장이 되어 있습니다. 방갈로가 저쪽으로 쭉 있고 여기에 샤워장, 화장실 다 있네요. 다리가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도 다리가 있고 이 개울에서 놀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좋네요. 여기다. 아, 지금부터 덕풍 계곡발까지 차가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킹 하기에는 6km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올라갑니다. 차를 끌고 올라가겠습니다. 계곡 위로 조금 올라오니까 아주 좋아요. 저쪽에 보시면은 저기 외가리가 있어요. 외가리 저기 있죠. 호호.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살짝 움직이네요. 움직이는 거 보이죠? 아, 그 정도로 물이 맑고 물고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곡이 보면은 여기에 맑아요. 그리고 여기에 큰 소가 있고 바위들이 있어요. 여기 물놀이 하기도 좋겠네요. 저기 계곡이고요. 덕풍 계곡 펜션이 나옵니다. 왼쪽이 덕풍 계곡 펜션이 나오네요. 그냥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곳곳에 놀만한데 많습니다. 여기도 좋네요. 지금 덕풍 계곡의 모습입니다. 계곡의 폭은 좁아요. 보니까 여기는 저 하부에서 한 1km 조금 더 올라온 곳이고요. 아, 바위가 있고 저 위에 물이 아주 좋아요. 아,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곡 물이 아주 좋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데 굉장히 더워요. 뭐 햇볕이 바로 드네. 햇볕이 바로 들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너무 뜨거워.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도 있고요. 잠시 차도 세워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여기 한번 잠깐 쉬어볼게요. 비가 많이 왔는데도 물은 많지 않네요. 계곡이 적고. 다리가 하나 있어요. 이 다리를 건너가도록 할게요. 물은 깨끗하고 바위도 있고 그런데 계곡은 좁고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 계곡이 한 5-6km 정도 올라가서 덕풍 계곡마을에 있는 데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못 들어가기 전부 다 펜스를 쳐놨어요. 여기 화장실도 있고요. 샤워장도 있고. 여기 덕풍 계곡 마을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이에요. 요금은 저기에 비수기 때는 8만원, 성수기 때는 10만원이네요. 여기 남녀 샤워장하고 화장실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계곡은 아마 여기 이용할 수 있나 보네요. 물이 좋네 여기에. 한참 올라왔는데요. 여기 왼쪽에 야영장 펜션이 있습니다. 철길을 건너지 않았는데 이 철길을 건너셔야 됩니다. 바로 덕풍계곡 생태 탐방로 가는 길, 이 길을 건너가야 된다고 합니다. 칼둥보리교네요. 자, 칼둥보리교 이 철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 철길을 건너서 덕풍 계곡마을 입구에다가 주차를 하고 그때부터 트레킹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의 1시가 다 됐어요. 이 앞에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지금부터 트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풍 풍경 생태 탐방로 철길을 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차를 여기 하고 쭉 트레킹을 해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덕풍 계곡에 용서가 있는 곳으로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굉장히 맞습니다. 오늘은 비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파킹을 하고 바로 앞에 있는 계곡을 쳐다봤는데요, 물이 별로 없어요. 차를 파킹을 하고 한참 올라왔습니다. 마을이 있고요. 여기 덕풍 산장이라고도 나옵니다. 계곡길을 따라서 쭉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가 나오는 곳까지. 현재 위치에서 1용소까지는 보자 1.2km 정도 되고요. 3용소까지는 여기 도대체 거리가 얼마예요 저거? 거의 6km 정도 되네요. 지금 통제돼 가지고 오늘 2용소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여기 덕풍계곡 안내소에서 통제를 받고 차량은 오를 수 없고요. 걸어서 가면은 왕복을 해서 한 3시간 정도. 용소 두 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개는 못 본다고 하네요. 마지막 3용소는 여기서 걸어서도 한 6km 정도. 왕복을 하면 12km니까 너무 멀죠? 모르는 길에 나무가 멋있네요, 이거. 두 개가 나무가 붙었어. 통제소에서 거의 한 200m 정도 올라오니까 화장실 하나가 나옵니다. 아직도 제1용소까지는 한참 남았습니다. 문지골이라고도 있고요. 문지골에 여기 건너편에 펜션이 있어요. 물은 좋네요. 물이 아주 좋아요. 문지골. 용소골은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는 문지골 앞에 있는 계곡이고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용소골은 이쪽으로 갑니다. 영석골로 들어온 지 좀 됐는데요. 계곡이 보입니다. 맑은 물이고 시큼했네요, 물이. 이상하게 색깔이 이상하죠? 수량은 많다만은 맑은 물이 아니에요. 이상한 색깔이네요. 현재 위치에서 제2용석골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리 가나요? 여기 제2차단하는 데인데 여기서 이제 안전모를 그냥
저는 안전모를 쓰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데크길입니다. 이제 안전모 쓰고 데크길 따라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물이 대부분 다 그래요. 벌게요. 용서골까지 갈 수 있게 이런 길은 잘 만들어 놨네요. 사실 원래는 이 트레킹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밑에 보면은 돌담이 있는데 저기랬는데 위험했던 것 같은데. 아, 저기도 좋은 데는 있어요. 아, 낙석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아까 이거 안전모를 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아주 좋네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물이 왜 이럴까요? 붉잖아요, 붉어. 물이 벌게요. 아, 덕풍마을 계곡까지는 한 0.5km, 그게 한 500m 올라왔다는 거고, 제1용소까지는 0.8km. 아, 1km가 안 남았네요. 응봉산 정상까지는 9.6km입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거의 오후 2시가 다 돼갑니다. 그래서 산행은 할 수가 없고요. 용소 한 두 군데 정도 보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 혼자 있습니다. 잠시 계곡에 내려와 보겠습니다. 여기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처음으로 저 앞에 사람을 만났습니다. 물이 그렇게 시원하진 않네요.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 앞에 멋진 계곡이, 네, 저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가 아주 좋습니다. 나무들이 이렇게 바위를 뚫고 나와서 자신의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근데 보시는 것처럼 물이 녹선 듯한 그런 물이에요. 철분이 엄청 많은지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 될 듯 합니다. 여기 참 좋네요. 바로 옆에 이렇게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철제 데크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바위 사이로 해서 물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정도 물은 적게 내리는 거라고 봐야 될 듯 합니다. 완전히 바위 사이로 계속 내립니다. 전부 다 바위예요. 거물이 이렇게 여기 넓은 곳이 있네요. 여기까지 이어지네요. 아, 멋있다. 저 위까지 뛰어들어요. 멋있어요. 바위까지. 바위 섬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계곡의 물이 바위 사이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계곡이 좀 넓습니다. 근데 바위 천지예요. 여기는 정지에 대한 자갈길입니다. 좀 더 한참을 오르니까 여기에 또 바위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야 하는 데크길이 나옵니다. 철제 구조물입니다. 이렇게 바위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안전모를 쓰고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 공기는 보이지 않아요. 얼핏 봐도 바위가 있고. 아, 또 여기도 멋있네요. 누군가 지키고 있어요. 멋진 곳입니다, 여기다. 아, 울지, 이제. 그리고 저기에 길다 보니까 저기에 인가가 안 가네. 이 낙엽하고 대죽층이, 낙엽 대죽이 엄청 깊이다, 이제. 아. 물이. 낙엽에 물이.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 저 고기 있네, 피레미 같은 게. 덕풍 계곡의 협곡을 지나갑니다. 여기 산양이 많이 있다 그러네요. 여기 물이 붉은 이유를 알아냈어요. 여기 안내하는 선생님이 이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많이 쌓여가지고 썩어서 흘러내리는, 빠져나오는 물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협곡이에요. 여기 건너편이 구령계곡이고 여기 덕풍계곡이 한 10km 정도 됩니다.
물이 이렇게 붉은 것은 철분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낙엽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낙엽이 썩여서 나오는 물. 돌들이 떨어질 수 있어요. 산양이 지나가면서 막 떨어뜨릴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안전모 필이. 저 혼자요. 보시는 것처럼 저 위에 바로 직백이에요. 직백에 바위들이 막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 군데군데 여기 돌이 떨어진 거 보이죠? 저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갈라졌어요. 아, 여기도 요 깊은 물이 있는 곳이네요, 여기도.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은 오랜 세월 살아남은 나무 같아요. 아, 바로 요 앞에도 엄청나게 깊은 용소 같은 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핵곡이고요. 아, 여기도 좋네요. 물 컬러가, 물 색깔이 저런 거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무와 낙엽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핵곡입니다. 트레킹 코스가 난코스예요. 저 보세요. 엄청 멋있어요. 아, 여기도 트레킹 코스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트레킹 코스가 다른 데와 틀려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코스예요. 전부 다 양쪽으로 직백입니다. 저 보세요. 저기 산양이 많다고 그러는데 산양이 지나다니면서 바위를 굴러가지고 사람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곡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말 그대로 핵곡입니다. 아, 덕풍 계곡에 제1 용서까지는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도착할 듯 합니다. 이 가파른 핵곡을 지나서 바로 있다고 하였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바위가 있고 그 사이로 물들이 빠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건너편을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바위들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온 길입니다. 아무도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 다시 올라가는 길이네요. 오른쪽으로 보세요. 나무들이 돌 사이에 막 나무들이 살아있어. 폭포 소리가 나고 저기에 많이 사람들이 다닌 흔적이 나요. 저것이 사람의 흔적이 아니라 산양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여기에 뭔가가 있습니다. 이 큰 바위를 돌아서 들어가면은 제1용소가 있는 듯 합니다. 용소의 입수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2용소까지는 1.3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제1용소라고 합니다.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비가 많이 왔다든지 계곡에 물이 많이 생겼을 때는 이 밧줄을 잡고 건너가야 될 듯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계곡의 물이. 다만 이곳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데는 이 돌담길이 있고 여기가 용소예요. 여기가 용소의 모습입니다. 제1용소이고요.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듯 합니다. 아, 곳곳이 구멍이 파여 있는데 저곳은 어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 크네요. 아, 폭포이네요, 폭포. 멋집니다. 자, 용소에 잠시 손을 담가 보겠습니다. 아, 그렇게 차지는 않아요. 제1용소의 모습이고 결국 폭포네요. 폭포. 여기에 수심 40m 정도 되는 깊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 제1용소고요. 이렇게 바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위도 바위고요. 이렇게 해서 바위 폭포가 이루어져 있고 사이로 쭉 해서
내려오는 물이 이 물이에요. 아, 제2용소 폭포로 가는데 길이 조금 난해하네요. 원래 바위를 밟고 이렇게 갔었나봐요. 근데 작은 발판 하나씩 하고 그냥 이렇게 계곡 바닥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자, 좁은 핵곡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조심조심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작은 소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물살이 굉장히 세네요. 이 다리로 건너서 건너편으로 올라가나봐요. 저쪽으로. 아, 여기 길은 만만치가 않네요. 경사진 바위를 비스듬하게 계속해서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핵곡이 이루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기에 뭐 선녀탕 정도 되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깊어요 여기도. 아, 여기 굉장히 좋네요. 자, 위로 올라가서 지금 볼 수 있고요. 그냥 전부 다 바위예요. 뭐 직백이 아니라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위에 저 바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에 나뭇잎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나뭇잎과 나무들이 덕풍 계곡에 물의 색깔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아, 이제 평이한 데크길이 나옵니다. 핵곡에 바위들로 이렇게 계곡을 이루고 있어요. 전부 다 바위예요. 그리고 바위 사이에 크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덕풍 계곡의 진면모이네요. 그리고 물의 색깔은 숲이 많은 나무와 나뭇잎의 색깔이 묻어난 겁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여기 움푹 패였어요. 여기도 뭔가 끝내주는 듯 합니다. 아, 좋네요 여기다. 최근에 일주일 정도 비가 온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강원도에는 비가 안 왔나요? 아,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곡의 가운데에 자갈이 그냥 나와 있어요. 물은 저 안쪽으로만 작은 수로를 이루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아, 여기 뭔가 이름을 붙여놨을 듯 합니다. 오, 이렇게 넓어요. 와, 크네요. 넓고 멋있습니다. 여기 소가 행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위 사이로 1단, 2단, 3단 층층이 폭포를 이루었어요. 앞에 바위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촛대바위처럼 우뚝 솟은 바위. 그 사이로 여기에 큰 소가 행성이 되어 있고 여기 폭포수가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위로 또 올라 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져요. 여기는 3단 폭포네. 3단 폭포. 아, 저기 보세요. 저 앞에 누군가 타고 내려온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네,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덥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연상시키는 덕풍 계곡의 핵곡의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저 앞에 멋있습니다. 암벽을 보십시오. 직백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계곡의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저 돌들은 숲이 많은 세월에 비와 바람과 물에 씻겨서 맨들맨들합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는 모래가 행성되어 있습니다. 물은 붉은 빛을 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 가운데에 이렇게 낙엽과 나무가 있어요.
저 낙엽과 나무가 이 물의 색깔을 변형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핵곡의 저 앞에 떡 맞고 있는 저 바위를 보세요. 직백입니다. 그냥 내려꽂았네요. 아, 여기도 직백의 소가 형성되어 있고요. 저 바위 틈 사이로 소나무와 많은 나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멋있네요.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 여기도 데크길이 올라가는 게 뭔가 꺾여지는 게 심상치 않아요. 거의 용소에 닿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2용소가 되겠죠. 만약에 제2용소라면 오늘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큰 소리 나나 용소는 아닙니다. 새가 목욕을 하네요. 아, 여기 계곡이 형성되었던 것 같은데요. 아, 독특하네요. 가운데 라인이 쭉이어서요. 보세요. 여기 가면 고흥에 가면 용바위가 있는데 그 모습하고 좀 얼핏 눈에 떠오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세히 쳐다보면 고기들이 있어요. 저기 피라미드 있고 저 있죠, 보이죠? 물이 탁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로 오니까 갑자기 계곡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저쪽에 뚫린 데가 있다는 이야기죠. 동굴이 있나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죠? 지나가는 길은 오른쪽에 이 끝부분인 것 같습니다. 돌을 쌓아놓은 거 보니까 지금 앞에 있는 이 길 앞에 있는 이 나뭇잎을 보세요. 지금 겨울도 아니고 여름인데 이렇게 지붕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의 색깔을 이렇게 붉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캐년은 가보지 않았지만 아마 이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앞에 큰 바위가 저 위에서 지 스스로 굴러 떨어졌어요. 저 보세요. 저 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저 바닥에 있어요. 아, 그만큼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여기 바위도 있고 곧 물고기도 있고 계속해서 계곡은 이어집니다. 아, 여기 넓은 뭔가가 보입니다. 아, 엄청나게 넓습니다. 여기 소가 엄청 넓어요. 그리고 바위 사이로 이렇게 데크길이 나와 있어요. 철제 데크길. 바닥에 물은 시커멓습니다. 아, 저기 엄청나게 깊어 보여요. 아,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거의 폭포예요. 폭포 보시는 것처럼. 근데 여기가 제2용소는 아닌 듯 합니다. 좀 더 올라가야 되는 듯해요. 또 이곳을 뒤로 하고 계속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막습니다. 아, 이쪽은 길이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굉장히 직각이 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이렇게 길이 나와 있어요. 직각이다 말고 튀어나와서 이 사이로 들어갑니다. 이 사이로. 엄청나게 위험하죠. 데크길을 지나갑니다. 바로 머리 위에 이렇게 바위 돌이 있습니다. 와, 정말 위험하네요. 안전모 안 쓰면 안 될 듯 합니다. 저쪽은 길 내기가 힘들었나요? 계속 트레킹 코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끝이 없네요 오늘. 아,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있는 길입니다. 돌고 꺾이고 하면서 내려오는 이 계곡의 협곡의 모습입니다. 거대한 바위를 감고 돌아서
이렇게 멋진 장관이 펼쳐집니다. 아마추어 앞에 오늘 보고자 하는 제2 용소가 있는 듯 합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거의 길이가 50m, 40m, 50m 정도 되는 용소가 있고 그 아래의 깊이는 거의 40m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오늘 이 용소를 보기 위해서 덕풍 계곡을 찾았습니다. 바위가 계곡의 용소를 덮고 있습니다. 잠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요란합니다.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먼저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용소에 왔습니다. 여기가 제2용 멋진 핵곡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계곡을 따라 대꺾기를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징금다리를 건너서 바로 이 앞 바위에 섰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오늘의 제2용소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 덕풍계곡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수심이 거의 40m 정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리고 여기 폭이 엄청나게 넓어요. 한 40m 정도 될 듯 합니다. 수량도 엄청나게 많고요. 세월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 멋있네요. 조금 이따 저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가 덕풍계곡의 제2용소입니다. 아, 이제 위로 올라가서 덕풍계곡의 제2용소 용소폭포의 상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폐쇄돼서 제2용소 폭포입니다. 여기 상부의 모습이고 이렇게 감아서 내려와 가지고 저게 큰 움푹 패였어요.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현재 제2용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풍계곡의 제2용소까지 올라와서 여기 상부로는 더 이상 폐쇄 구간으로서 출입이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덕풍계곡의 제2용소까지 트레킹을 하였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이 폭포의 수심이 더 정말로 얼마나 되는지 들리는 소문에는 한 40m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폭포가 때려지는 오른쪽에 보세요. 움푹 패였어요. 세월의 흔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십만 년 동안 이 물은 끊이질 않고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세월이 바꿔 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중간에 띠와 같은 돌출된 바위가 있습니다. 이 용소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덕풍계곡의 폭포였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깊은 수심의 용소 폭포가 있는 삼척 덕풍계곡을 탐방하였습니다. 총 길이는 8.5km의 트레킹과 자동차를 이용하였습니다. 멋진 곳입니다. 감사합니다.